너네 생일이라고 어젯밤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직원 된도리로 지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?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얼른 출근이나 하자고. 레스토랑 인수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이 가게 나머지 절반 인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냐고. 글쎄, 뭐 2억 정도? 뭐? 2억이나? 그나마 권리금 빠져서 이 정도지. 권리금 포함이면 훨씬 더 세지. 그래? 야, 그돈 2억 내가 낼 테니까 나랑 동업 어떠냐? 동업? 네가 그런 돈이 어딨어서? 나한테 조만간 현찰로 5억이 생길 것 같거든. 너 은행 털었냐? 아니 복권? 야, 너만 돈 있는 엄마 있는 거 아니거든? 우리 아버지도 알고 보니 부동산 부자였더라고. 아이, 참 뒤늦게 우리 아버지 덕좀 보게 됐다고나 할까? 아, 어디 보자. 내 책상은 어디에 두나? 그냥 네가 내 책상 놓을 자리까지 포함해서 잘 고민해보고 대답해줘라. 응? 간다! 예?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? 달봉이가 동업을 하자 그랬다고요? 조만간 현찰로 5억이 생길 거라고. 나한테 2억을 투자하겠다는데 이게 다뭔 소린가 싶어서요. 서울씨 뭐 아는 거 있어요? 어메, 진짜로 어디 아픈 거 확실한가 봐. 차달봉 어디 아파요? 아프지 않고서야 아침 내내 그런 헛소리 왜 하고 다니겠어요? 대체 허파에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저런데? 지금 저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? 내가 오늘부터 특별히 너를 내 보조로 쓸 테니까 앞으로 양파 그만 까고 내 옆에서 잘 배워보라고 그랬다. 그게 그렇게 웃긴 말이냐? 아니죠. 절대 웃긴 말은 아닌데. 이거 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. 아무래도 제가 주방장님의 보조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야, 차달봉. 너 어디 아프냐? 아프긴요.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 very 굿입니다. 그런데 내 보조 자리를 거절한다고? 물론 그동안에 정도 있고 해서 다른 보조 구하실 때까지는 제가 옆에 있어드리긴 할 건데요. 그래도 되도록 빨리 서둘러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.